함께 주최했는데요.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주식회사 운영 소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간단하게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우리 주식회사 운영은 전력기기를 제품하는 회사로서 38년이 됐습니다. 그 38년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을 국산화시켜가지고 전시회도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. 혹시 이번 전시회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예, 다른 제품들은 이제 38년 동안 쭉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제품이라고 하면은 써지,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우기가 많아져서 번개를 많이 쳐요. 낙뢰 그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써지 디바이스 제품들을 출품을 했습니다. 신제품으로서요. 그러면 비 오는 날에도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골프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걸 골프 치다 이제 낙뢰 사고로 해서 사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그 목표는 하여튼 저희가 이 전력 기기 제품을 솔루션화된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된 제품으로서 하나의 이제 그 제품을 한 패키지로 시켜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번에 이제 공장을 군포에서 천안 공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3,000평을 지어가지고 더 좋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주식회사 운영이었습니다.